MSN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도의 올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액이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목표액 3조 2,229억 원의 55%인 1조 7,79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지난 2014년 71%였지만 2015년과 16년엔 각각 83%, 2017년 84%, 2018년 86%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중 얻은 공무원들의 체험을 행정 실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수가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계획에 대한 사전 평가를 거쳐 공무원 벤치마킹 원정대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자 선정과 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4개 팀에 62명을 선정한 뒤 연수 후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책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 구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 효과를 높이고 다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애초 신중하지 않게 구간을 설정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이순신대교. 국내 최초의 현수교란 명성은 물론 여수와 광양 사이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교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차량들의 과속과 과적으로 대교의 안전성은 늘 제기됐고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구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단속 구간은 모두 6.4km, 운행 속도도 시속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구간 단속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간이 조정되면 기존보다 3km가 줄게 되는데 대부분 묘도 육지부가 포함됩니다. 저는 지금 구간 단속 종점에 나와 있는데요. 묘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구간 단속을 피해갈 수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곳은 광양시. 그동안 지역 내 구간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며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묘도에서 빠지는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것이 많이 있고 트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속을 많이 하니까 교량도 보호가 되고 또 가속도 더 안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간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만 1억여 원이라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단속 구간 설정 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빈축을 사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을 두고 묘도 주민들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단속 해제 구간에 추가로 단속 장비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지자체 사이 협의만 이루어졌을 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구간 조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구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추석 선물 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순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대형 유통 매장 등 선물 세트가 대량으로 판매되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까지 농협 등의 보유 물량 등을 활용해 배와 소고기를 포함한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36% 많은 하루 7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성수품과 선물 세트 가격을 농산물 유통 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가 세 자리로 확대된 가운데 당국이 주차장 관리 혼선을 막기 위한 관제 시스템 개편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21곳의 주차장에서 8자리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고 순천시도 14곳의 공영주차장에 인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군은 이 밖에도 공공기관과 주차장, 병원과 아파트 등에 설치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 관리자들의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자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광산구와 남구, 서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어 한 번 올라간 분양가를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염주주공아파트.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뒤 이를 적용받는 첫 번째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분양가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택보증공사와 협의된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70만 원으로 확장비와 중도금 이자를 포함하면 1,5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분양됐던 아파트 평균 분양가 1,238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200만 원, 뭐 150만 원 이 정도 낮춘 효과는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네네.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양됐던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수킬로미터 떨어진 화정동에서 3.3제곱미터당 최고 1,700만 원까지 분양됐고 이게 가이드라인처럼 인식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는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조례 부분들이 거의 지금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과 좀 적극적으로 그 신규 분양 가격에 대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최고가에 근접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시장. 한 번 치솟은 분양가를 잡기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열대 작물의 확산은 새로운 소득원으로만 마냥 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농업은 날씨에 가장 취약한 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농업 연구가 시급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하우스 농가 황금향, 바나나, 파파야 등 제주와 전라남도를 넘어 충청도에서도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충청도의 사과밭은 앞으로 30여 년 뒤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100년도가 되면 아열대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과 재배가 적지가 지금 거의 없어진다고. 기후 의존성이 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아열대 작물 재배 시험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벽이 높습니다. 온난화의 여파로 작물별 재배 적지가 바뀌고 신종평해충과 농업재해 발생 가능성, 농작물 유전자 보존 등 챙겨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맞서 농업정책과 연구, 기술 개발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농업연구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작물 생태 환경이 변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그 지역으로서 이 기후변화 가장 먼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일찌감치 아열대 기후에 대응할 농업연구단지의 타당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러나 농업 분야 기후 변화 중장기 대책의 필요성을 수시로 얘기하면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 지역에서도 스네버스 승하차 도우미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노약자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를 전통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 배치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설문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6일까지 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20곳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적발 시 현장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균열과 누수 등을 포함해 결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이동분 4,110필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액이 지난달 같은 달에 비해 24.2% 증가한 3,93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아파트와 사무실 등의 수주가 늘면서 건축 부문이 1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3,1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토목 부문은 전기공사와 도로공사가 줄면서 64% 감소해 828억 원에 그쳤습니다. 여수시가 공무직 근로자와 청원 경찰 등의 직종으로 27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여수시는 내년까지 퇴직 예정자와 이순신 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비해 시설물 관리원 17명과 노무원, 환경미화원 등을 공개 채용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10월 5일 필기시험 등을 거쳐 10월 2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가시거리도 20km 안팎까지 길게 트여 있는데요. 반면 가을 장마에 접어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갈수록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해안지방은 오늘 오후까지도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만 최대 120mm 이상에 달하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에도 30에서 80, 전북과 경북에도 20에서 60mm가량이 내리 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이나 돼서야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이 전선을 들어올리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주말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겠지만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